그렇죠. 우리 왜 차갑냐면 여름에는 우리 봄이고 가을에는 우리 여름이고 한계절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바다가 최고의 바다. 울릉도. 제주도의 그 어떤 해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울릉도 물이 1번일걸요? 말도 안 가요, 이거. 이 안에가 모래가 아니라서 그렇지. 아, 물 보니까 너무 쉽다. 가을, 가을. 야, 갈마고. 야, 갈마고. 옛날에 그 새우깡 다섯 봉지 갖고 이만 포항까지 갖고 왔잖아, 내가. 노을 줄 때 진짜 좋대는데, 이게. 노을 보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 그렇다요, 심아. 독도 새우 전문점 청금수사. 독도 새우가 독도 새우잖아. 청금수사. 어? 울릉도 1번 알지? 살아 있네. 독도가 있네 지금. 살아 있네. 소공 아이디가 얘들아. 어? 이 소공 좀 큰데. 이 새우는 옆에 이제 흰색 반점이 보이잖아요. 이게 복숭아 꽃을 닮았다고 해서 도바 새우.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한국에 왔을 때 청와대에 올라간 만찬 독도 새우가 이 새우예요. 구워 먹는 거는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닭새우 구이로. 여기 뭐 닭처럼 썼다고 닭새우. 요거는 옷새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청금수산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이 맛을 볼 수 있어요. 짠, 얘들아. 신용이. 야, 뭔가 녹아. 안주가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한 잔에 한 개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 하고 독도새우가. 독도새우가 새우깡이겠나, 임마. 머리튀김. 요거는 새우깡 맞아. 요거는 새우깡이 맞아. 방금 기름이 튀긴 새우깡. 참선님이 왜 술 한 잔을 두 개 먹는데? 내가 벌잖아. 난 두 개 먹어도 되지. 엄마 큰 거 먹고, 내 작은 거 먹고. 그러면 되지, 서나마. 뭘 자꾸 그러노, 나한테. 아니, 불쌍한 게 아니고, 언제. 당연하다는 식으로 막 끼지.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렇게 사는 거는 그들도 덕분이야. 방송도 그렇지만, 내가 이래도 잘, 여러분들하고 잘 보여주고 잘 사는 게, 그대들 덕분 아니겠어. 오세요, 아린데. 먹어봐. 새우도 먹고 싶고 해도 먹고 싶어. 조심하가 이런 말 하면 옳지만 솔직히 가서 술 한 잔 먹을 때는 저도 막 아까운지도 모르고 가족들하고 먹으면 저도 비싸갖고 아끼는 그런 거는 좀 나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거 보는 시야를 바꿔버리니까 아 쉽더라고. 진짜 맛있긴 맛있다. 저는 해산물을 못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진짜 맛은 있네요. 이 비린 맛이 한 개도 없고 달다 달아. 와, 여기서 먹는 새우가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 올여름 피서는 진짜로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울릉도 한번 가족끼리. 그리고 울릉도에 팁을 하나 주자면은 그냥 2박 3일이면 1박은 그래도 여행이니까 사먹는 재미, 1박은 만들어 먹는 재미. 그렇게 생각을 다 하시고 오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부모님한테 전화 좀 하세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안 계시는 분들은 내일 산소로도 한번 가보고, 나는 엄마랑 살아서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데, 사실 내 나이가 되면은 부모님한테 전화를 못하는 게 태반이다. 오늘 전세 방송 보시는 분들은 부모님한테 전화 좀 해갖고, 조영문나, 만호, 그래. 아시겠죠?